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드레스나는 닭장풀로 데쳐갖고 무침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서 가막살이라는 들풀로 고추장 초무침을 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즐겁게 감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이 쫓겨날자 어른들이 논에서 피 뽑는다 하면서 이런 거를 죄다 뽑아갖고 말라 죽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추억으로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그저 배에 영양분을 뺏어 먹는 나쁜 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폐결핵, 천식, 기침 등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옛날에는 요걸로 결핵 치료를 했다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알카로이드, 탄닌 등의 성분이 있어갖고 혈관 관리에도 억수로 좋고 체지방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억수로 좋다 합니다. 각설하고 혼자 싱싱한 가막살이를 한번 떠들어 가 보실까요? 이게 미국 가막살이하고 토종 가막살이가 있다 하는데 줄기 색깔이 자주 비치면 미국 가막살이고 녹색이면 토종이라 하네요. 뭐 삼성 눈으로는 쉽게 구별이 안 되는데 가을에 여기 옷에 착착 달라붙어서 도둑놈이 붙었다고 많이 캐쌌습니다. 주로 논이나 수로가에서 잘 자라는데 채취할 때는 위쪽에 연한 부분만 살짝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어허이, 농약 안친 청정구역 찾을락한 끼는 와 이래 힘드노구만. 오늘도 역시 한끼 분량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톡톡 끊어 먹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글쎄 이만하면 한 끼 묵기에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채취한 가막살이는 먼저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줍니다.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 찬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닭장풀하고는 물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지? 먼저 스팸볼에 물기 빠진 가막살이를 풀어서 앉히고 필요한 양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초무침을 할 텐데 고추장, 고춧가루, 초, 깨소금,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주면 되겠습니다. 감칠맛을 더해주려고 설탕 대신에 자두 효소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배인 것 같은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뭔 맛이 이런 게다 있노구만. 완전히 미나리 무친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였습니다. 요것도 식은 밥한 공기하고 같이 먹어주면 바로 밥도둑이 될것 같네요, 고마. 짜잔! 시청자 여러분, 만나는 시식 타임이 되겠습니다. 가막살이 고유의 맛을 즐기려고 다른 반찬은 뺐습니다, 고마.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들풀 가막사리로 맛나는 고추장 초무침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